네, 안녕하십니까. 숨마실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실로 인한 절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그 기농, 기선천 하신 분이 많이 계시면서 특히 그 농업, 임업에 종사하시면서 많은 토지를 또 이렇게 취득을 하시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또 토지도 여러 가지 취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토지 취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 재산세에 대해서 그 분리과세가 되면서 기본으로 요인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세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숨마실에서 분리과세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은요, 그 지방세법 제그 106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종류를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분리과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방세법 106조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의 하나로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공장 용지도 있습니다. 공장 용지도 분류가셔야 돼요. 전답, 과수원 등 목장 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 부속토지, 또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경우는 또 예외로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공장 입지 이제 기준 면적 범위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장 용지가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종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야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임야는 보통 이제 그 특수 산림 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보존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 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로도 단순한 임야가 아니고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죠. 우리가 보통 그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산림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가를 받고요. 다음에 또 물론 일시사용 신고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산림 경영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그 도시 지역의 임야는 이게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으로 편집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보존 녹지 지역의 임야로서 산림 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지역으로 편집할 때 2년이 지나지 않는 거나 그다음에 그 도시 지역 임야는 제외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적 임야는 제하고 이렇게 분류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이번에 그 재산세가 나왔는데요. 재산세가 보니까 이거는 이게 잘못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것이 저것이 뭔가 그냥 이렇게 보시대로 그냥 납부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그런데 보면은 특히 그 재산세 부분에서 보면은 그 과세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 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건 소재지가 나오죠. 어디 어느 지역이 있다 몇 번지. 그 다음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과세 구분이 나와요. 그리고 뭐 거기는 1이라는 경우도 있고 1위는 1은 일반 과세죠. 3은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그 부분 중에서 만약에 1이 나와 있다면은 이거는 일반 과실에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그 이렇게 그 요일을 적용해서 지방세가 재산세가 비싸게 나오는 거죠. 가격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분리 과실을 적용하게 되면은
요율이 보면 0.07%입니다. 일반 과세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과세 표준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0.2%, 그 다음에 0.3%, 0.5% 이렇게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천차만별로 이렇게 기준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5천만 원 기준을 하더라도 0.2%가 일반 과세인데 분리 과세 대상은 0.07%다.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이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골프장 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이제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의 부속 토지라서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이 있기 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1부터 4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 과세하여야 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이제 근거법원 지방시법이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중복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산림 부분인데요. 특히 그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고 산림 경영을 하고 계시는 위법인은 과세 구분 1, 2, 3 중에서 분리 과세인 3으로 적용받아 시율이 가장 낮은 0.07%의 적용을 받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산림 경영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데와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에 산림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지역 그다음에 그 편입된 지역 이렇게 보면은 이제 편입되었더라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런 지역은 또 해당이 된다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오류로 그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 그 3으로 해야 될 것이 1로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 공무원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무착오로 그런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받아줘서 똑바로 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착오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산림 경영 인가를 받은 어떤 그런 임야라면은 과시의 구분 항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착오에 따른 정정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지방시를 가령 납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환급을 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보통 그 재산시에 나올 때 보면은 그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 밑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저는 산림경영 인가를 받았는데 3으로 해야 되는데 왜 1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질의를 하시면은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제 면단위에서 이렇게 지방 같은 면단위에서 많이 하죠. 하는데 다시 그 산림과에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산림경영계획 담당 주무관한테 그 확인을 그 절차를 거쳐서 그 해당 산림이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를 받은 임야라고 확정이 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그 보통 일반 과실 같은 경우는 뭐 0.2%든지 뭐 0.3% 과시표준에 따라서 또 0.5%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분리 과시의 대상인 적용하는 0.07%를 적용함으로써 상당히 그 많은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또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표로는 간단합니다만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가 뭐 많습니다만 내용이 많아서 다 이런 여러 장에 할 수 없어서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분리 과세 대상 그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그 중에 특별히 제가 또 임야 부분에 대해서 분리 과세에 대해서 특별히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필요한 것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좌우지간 우리가 그 산림을 경영하든 그 일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영하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재배하고 임산물을 재배하면서 여러 가지 소득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또 신제품,
종류의 여러 가지 좋은 작물들을 많이 지급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물론 또 소득을 올려서 매출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세금도 절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리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순마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소득 창출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 또 절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의 절세에 대해서도 제가 수시로 이렇게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 순마실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